어제까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보셨고 오늘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이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타라는 말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목표나 목적에서 그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헬라어에서도 이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똑같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자기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 그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하겠지 라고 채워주시는 것을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곧장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이 갈지자로 이리저리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분명한 나의 목적을 삼아두고서 그분께 곧장 나아가는 것, 똑바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무한정 퍼부어져서 네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향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똑바로 나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닦아놓은 그 길대로 너는 내게 찾아오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린 자 그래서 자기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도 분명한데 자기는 자기 방향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성을 우리의 표대를 심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서 내가 날아가고 있다면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한 방향으로밖에는 안 가셨습니다. 자신이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발걸음을 이용해서 이 땅의 높은 곳을 향해서 가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의 자리, 자기의 마지막 자리를 향해서는 자기의 육신에 있는 온 힘을 퍼부어서 그 자리로 향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온다. 내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온다. 그래서 광야에서 십자가가 들려졌던 겁니다. 예수가 거기에 들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예 이 복이라는 것과 관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자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 어제도 같고 내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 내 귀에 들렸을 때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방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어쩜 뛰어갈 수가 있었으며. 그런데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뛰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오른발을 행했습니다. 아, 이것을 먹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같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여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자기가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내가 이것을 취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너도 같이 먹자라고 나와 같은 이 길을 함께 동행하자라고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먹인 결과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서는 아니야 나는 이걸 입는 거야 자기 진리를 두르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죽으셨습니까? 인간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조상 대대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나도 이 법을 지키고 있는 자다. 그런데 네가 와서 우리의 법을 깨버려. 네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네가 와서 네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네를 밟고 지나가야만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전을 허물고 세우겠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개도 달리지 않는 그 저주받는 자의 상태에 있는 나무에다가 달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 옳다고 믿는 일을 그들은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던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던지고 난 다음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서는 이제 됐어. 이제 해결됐어. 이제는 더 이상 저자가 우리의 밥그릇을 뒤엎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자리를 더 이상 깨부수지도 못할 거야.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대로 가졌던 걸 똑같이 영위할 수 있어.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세우신 율법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고 죽음의 자리고 공포의 대상이었지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 같이 그 표대를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도구로 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일 때 자기를 숨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더니 그 말씀의 본체가 그들 눈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본체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얘기 그대로, 세례요한의 그 소리 그대로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개념을 생각하실 때 내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이러한 일들을 내가 저지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기도 속에는 그 고백이 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이걸 잘못했고, 어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고, 내일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 방향에서, 네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뒤로 돌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뒤로 돌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정반대 방향이 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네가 지금 서 있는 방향에서 180도를 돌으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등지고 그걸 뒤로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 내 눈에 보였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를 떨쳐버리고 뒤를 돌아선, 180도를 돌아선 그 방향성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내가 이전에 꿈꿨던, 내가 이전에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중기도를 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짓고, 또 짓는다라고. 분명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갔던 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터져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끔 발버둥 치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찾아와서 제가 연약해서 이랬는데, 오늘도 찾아와서는 제가 연약해서 이랬는데요. 내일도 당연히 연약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의 열매를 취한 자로서 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인식의 차원의 기도인 것이지, 진정 하나님께 내가 그 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내 죄를 가리우시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그래요. 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 잡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칠 때에 내가 또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하나님 나좀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내 죄성만을 아는 기도를 하신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신부 옆방에 집어넣어놓고서는 조그만 구멍 뚫어놓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요몇 달간, 요몇 주간, 요 며칠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따위 쓸데없는 주문 부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께서는
내가 어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신다면, 내가 오늘의 모습에서 어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가지고 짓 누르시는 것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여기에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바른 고백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죄인들의 기례라는 이 말은 그들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도 똑같이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그 상태, 그 삶의 모습, 그 모양이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 나는 그냥 이길 가는 거야라는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서, 자기 아집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가 가는 길의 방향만을 말하고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말 속에도 계속성과 지속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앞으로도 지금 내 세워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여기에서 만족한 자이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국어 사전으로 살펴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이렇다라고 똑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 게 있거든. 그래, 열심히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뒤에서 잘 받쳐주고 그 일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들어가는 말씀이지, 사회적 관계, 인간의 도덕 윤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도덕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피조물 네 자리를 네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을 때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는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이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킨 걸 시킨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반대말, 이 겸손과 이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모양과 내 살아가는 모든 아집들에 똘똘 뭉쳐져서는 죄인이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것을 끝끝내 버티고 있는 것. 아니요, 나는 내가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이거 끝까지 펼치면서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가 피조물의 상태에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르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잘려나가는 것을 감당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려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너 거기 있어라고 하실 때 예 하나님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한번 창세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절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문장에 어디에 겸손이 있고 어디에 순종이 있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하셨다라고요? 안식하셨다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31절 말씀을 마치면은 1장 말씀을 쭉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공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자, 그런데 오늘 일곱째 날에 대해서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어떤 표현이 없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그랬고 일곱째 날에 마침의 모습이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하나님 혼자 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그 안식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일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데 너는 지금 죽을 죄를 범한 거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니들이 아니야. 네가 아니야. 아버지지. 그 아버지가 보낸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져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곱째 날은 그 안식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똑같이 외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야 여기에 순종해라. 이 안식에 들어와라. 성도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모습은 그런 자이지 하나님 저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창조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자리로 안식의 모습으로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제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발 내가 죄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목적성,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에 나도 일하게끔 하나님 나를 똑같이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고백에서도 예, 나는 아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현재 나의 삶은 이 죄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길에 서지 않는다. 나는 아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